AOA 출신 권미나가 신지민을 지적했던 글을 삭제했다. 점. 현재 권미나의 인스타그램에는 AOA 갤러리 성명문과 자신의 연인 양다리 의혹을 부인했던 앞선 글을 삭제한 상태다. 점. 권미나는 4일 인스타그램에 신지민 사건은 제가 정말 미치도록 억울하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 며 피해자가 말이 많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점. 그러면서 신지민에게는 사과할 것이 없다. 저 또한 사과 제대로 못 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저를 포함한 피해자가 여럿 있어 떳떳하다. 며 제 말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모두 고소하시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점. 이와 함께 권미나는 연인의 양다리 의혹에 대해 해명 방송을 예고했고 4일 한 차례 더 입장글을 올린 다음 5일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연인의 양다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점. 권미나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그룹 활동 중 성관계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멤버들의 사생활을 들춘 권미나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이 멤버들은 또 한 번 상처받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일은 책임 안 지냐? 고 묻자 권미나는 그거 신지민이다. 라고 답했다. 점. 권미나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자해의 흔적을 직접 생방송 중에 공개하기도 했다. 점. 권미나의 끝없는 폭로 속에서 그가 신지민을 언급한 글을 삭제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권미나는 4일 라이브 방송 직접 올렸던 입장 글은 남겨둔 상태다. 점. 권미나는 연인의 양다리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활동 또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AOA 출신 권미나가 신지민을 지적했던 글을 삭제했다. 점. 현재 권미나의 인스타그램에는 AOA 갤러리 성명문과 자신의 연인 양다리 의혹을 부인했던 앞선 글을 삭제한 상태다. 점. 권미나는 4일 인스타그램에 신지민 사건은